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8월 27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리 보는 8월 27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우선 상승한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서울약품이라는 종목이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허가 취득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서는 CJ헬로라는 종목이 공정위에서 LG유플러스의 인수적권부 승인 예정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셋째로는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췌장암, 신약,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안정성 입증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선 ENT라는 종목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 급락세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서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 증자 및 감자 결정 소식 등에 따라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AI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8월 27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서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관련주들, 형성그룹이나 윙푸드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유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로이터나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 관리들이 전날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두 두 차례 통화했다면서 그들이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세계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관련주들, 형성그룹이나 윙이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로스웰, 컬러레이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인디에프나 일신석재, 남아토건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유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으로 조만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뜻을 밝혔는데, 아마 시기는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경협 관련주인 인디에프나 일신석재, 남아토건, 아난티, 좋은 사람들, 대아티아이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넷패스나 동진세미캠,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제 이제 뉴스를 보자면 당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에 2조 원 이상 예비비 확정적 재정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당정 일명 정부와 여당이라고 합니다. 당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반영하고 예비비도 증액 편성키로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정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하고 소재, 부품, 장비 육성 특별 회계에 대해서 상시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들, 네페스나 동진 세미캠, 그리고 원익 IPS, 하나 머티리얼즈, 매직 마이크로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8월 27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